어젯밤 조선대 후문 도내기 시장에서는 2,000개의 촛불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공연들로 색다른 가을밤을 즐겼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검붉은 도심에서 화려한 불빛이 반짝입니다. 촛불이 만든 빛의 향연에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형형색색의 촛불은 색다른 운치를 자아내고 하트 모양의 촛불은 가을밤의 낭만을 한껏 고조시킵니다. 하트 모양 촛불도 로맨틱해서 날씨도 선선하고 좋아서 여자친구랑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여자친구랑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촛불 단체 속에 펼쳐진 밴드의 멋진 공연은 가을밤을 수놓았고 시민들의 발걸음도 선율 사이에 멈춰섰습니다. 캐리커처를 보고 환하게 미소짓는 시민들의 표정과 벼룩시장에서 나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가을 밤에 약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선선한 날씨에 약간 듣게 돼서 네,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캔들 스트리트 축제에는 시민과 대학생 천여 명이 찾아와 색다른 가을밤을 즐겼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에 시민들은 제법 쌀쌀해진 가을 날씨도 잊은 듯 보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가을밤 중 딱 하루만 열리는 캔들 스트리트 축제가 지난 여름 더위에 지쳤던 시민들에게 색다른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